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귀령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정황과 관련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까?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서면 조사 대책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1년 뒤에나 알려졌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비에 붙인 사안을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명태균 씨가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없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길은 없음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변죽만 울리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 국정농단의 전모 등을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